이거? 저는 영웅을 한 명 만나고 싶다면 메르시를 만나서 친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 일이 막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었을 때 한 번쯤은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날개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서. Heroes never die. 저는 라인하르트를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상황이 와도 뭔가 다 지켜줄 것 같은 듬직함이 있기 때문에 네, 만나보고 싶네요. 라인하르트의 망치 무게를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현실에서 오버워치 챔피언을 만난다면 저는 애쉬를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윈체스터 맞나? 총으로 접시 사격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궁극기를 쓸 때 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소환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Bob, do something. 저는 만나고 싶은 영웅은 루시우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막 힘들 때나 그럴 때 옆에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신날 것 같아서 예 네.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신날 수가 있니? 제대로 놀아보자. 저는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윈스턴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말하는 원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말하는 원숭이를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요. 윈스턴을 만난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똑해졌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고난 유전 아니면은 그냥 과학의 힘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나왔는데 나왔어. 과학의 힘. 누가? 그건 스토리 있을 거야. 아 진짜? 너 몰랐어. 디바를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바가 한국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같은 직업이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디바 그 게임을 하면서 힘들진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송원나라면 쉬었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쉬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루슈를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벽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너프를 당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기 챔프도 아닌데 왜 너프를 당했는지 궁금해서 제프 카플란이 나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미친 내가 왜내 루시 너프 시켰어. 저는 둠피스트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둠피스트가 좀 너프를 당해도 너무 많이 사기라서 한 만나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뭐였지? 또 먹는다고? 확실하네. 루시우 너프 끝인가?